안녕. 오늘은 친구를 만나러 성수동 쪽에 갑니다. 아니 무슨 약속한 거 온 것처럼 원래는 여기 가려고 했는데 뭐 마실까? 이것저것 다 알려줬어. 심지어 오늘 월요일이야. 52호 삶을 준비하는 거? 마음의 편이야. 축복. 카메라 매장 같아. 나 이거. 희비. 예뻐. 응? 아니 인스타에 있어. 카메라 어떡해. 그치 그렇게 놔뒀는데도 고정이 안 돼. 테이프 가져오지. 나왔네. 예쁘다. 히비스커스. 아 무서워. 무서워. 괜찮대. 선물. 생일 선물. 내일 만날 줄 몰랐는데 내일도 만나게 됐어. 와 이거 여기 아니야? 맞아. 뭐냐? 너 항상 이렇게 감동 주냐? 울어. 아, 안돼. 나 지금 하루 빨리 이거 축하하던가? 이게 그 여기 위에가 쇼룸이야. 그리고 위에가 공장이고 여기는 거의 카페. 나 지금 놀랄까 봐. 빨리 열어봐. 알지? 이런 거 뜯어보기 힘들어. 뜯어. 나 편지부터 봐도 돼? 응. 25주인가? 못 알았어. 유진이 25주인가? 그 테이프 여기 붙이자, 유진아. 카메라에 붙여질까, 어. 이거? 줘봐. 잘 뜯어. 참고 뜯었다. 아, 좀 길게 가져올걸. 훌륭해. 됐어? 어. 힝, 앉아봐줘. 유진이 카메라 상태. 나 눈물 날 거. 내가 제일 빨라? 현재 정말 강렬하게 썼다 너. 약간 책 쓰는 느낌으로 써봤어. 그래서 웃긴 거야 지금. 아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울어. 울어 울어. 울고 보내. 눈물 셀카. 어디든 나 애들. 뭘 거 같아? 반칙이지. 모르겠어. 뭐? 그건 그냥 택. 택이 이렇게 예뻐? 응. 오. 그거는 이게 어떤 가죽 썼는지 그냥 그, 보여주는 거고. 지갑? 야, 너 나 지갑 필요한 거 어떻게 하나? 보여주세요. 뭐. 잡혔어? 잡혔어? 어. 자, 이렇게 딱 열면. 심플하지. 다닐 수 있어. 앞에도 넣을 수 있어. 어디야? 여기? 응응. 대박. 야 너무 예뻐. 또 하필 레드. 고마워. 어, 다 레드인데 지금? 히비스커스.
레드 성애자거든. 네. 아, 너무 예뻐 유리야. 나 이따 쇼룸 올라가보자. 사실 여기가 아니고 거길 내려가고 싶었어. 위에? 어. 너무 좋아. 일단 표지부터 마음에 들었고요. 와우. 와우. 예쁘다. 우와, 취전데. 어, 이런 카멜색도 예쁘다. 히. 이거. 어. 내가 바라고.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올 빨강이 너무 이뻤어. 그치? 카멜색이. 근데 이거는 작네. 아, 근데 난 똑딱 아까 이게 너무 좋았어. 응, 그거. 이 소리. ASMR. 여기 처음에 혼자 했을 때 진짜 오래 있었어. 원래 큰 가방 사고 싶었는데 작은 가방이 너무 이뻐서. 작은 가방 나는 작은 가방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모델인 거죠. 조명. 조명 짱인데? 예쁘다. 이렇게 이것도 같이 주고. 예뻐. 잠깐 여행 갔을 때 카드 지갑. 나 왜 이런 거 보면 사는 생각 나. 이거 파란색 가방 뭔지 알지? 손님 가방. 봐줘. 놔주세요. 대박, 상유가 카메라 꽂혀줬어요. Thank you. 잘 먹겠습니다. 오랜만이다. 에이. 오랜만이다. 에이. 민망할 정도로 사람이야. 왜 이렇게 새까매? 너무 아니, 아, 그림. 아, 그림 그려. 그래, 노력의 흔적을 보여줘. 뭔 줄 알았어, 이거. 근데, 뭐지? 완성도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니까 꽃 배달이 왔더라고요. 예뻐라. For you. 대박. 레페리 직원했던. 감사합니다. 진짜 완전 감동이다. 생일날 이렇게 꽃 선물은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이런 기분이구나. 되게 로맨틱한 꽃말인 것 같아요. 예쁘죠? 이렇게 물병까지 같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동이야. 아, 뭐야? 뭐가 이렇게 감동이야?
너무 예쁘게 하고 왔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생일이잖아요. 너무 일을 한다 또. 이 직업병 어쩔 수 없다.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진짜 크네요. 엄청 크네요. 어떤 거? 이게 저는 진짜 맛있어요. 티라미수랑. 어 맛있겠다. 한나 포차. 오. 뭐 드실래요? 말만 하시면. 저 다 좋아요. 근데 이거 까도 되나요? 네, 까도 되죠. 까야지 이쁠 것 같아서. 역시 디테일. 아, 안 돼.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다. 살짝 그, 저희 두 명 왔거든요. 안녕. 저희 두 명, 매니저님이다. 살짝 이거, 요 정도 꺼내놔야겠군요. 자연스럽게. 설정 아닌. 이제 잘 먹겠습니다. 맞죠? 아니, 이쪽 갈까요? 괜찮아. 역시 편집할 때 아 저거 좀 쉬운 맞아요. 걸 막 오해를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짧은 것들 맞아요. 막 뭐요? 맛있죠? 진짜 맛있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맛있어. 이거 위에 거 보세요. 너무 좋아요. 저 쿠션 중에 진짜 좋다 생각하는 게 이거랑 헤라 블랙 쿠션. 옷도 너무 멋있어. 오늘 주인공 오피스 같지 않아요? 나 혼자 산다 해서 약간 이번 SS 시즌 딱 그 포인트 룩을 너무 살려주신다. 아니야 진짜. 저도 보자마자 그래서 어, 느낌이 어 우리 12층 아닌데? 어? 아 전 제가 12층. 아 네 가세요. 우리 10층 내려가야 돼. 걸어갈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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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다. 갈까요? 우리? 네. 영식에 준비한 거 있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도착!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어? 아, 이거 볼까요? 이거 저희의 깜짝 선물입니다. 아, 뭐예요? 라라라라라. 아, 대박. 이거 주목해주면 아시겠지만, 삼행시. 아, 안녕하세요, 유진님. 유진님의 생일. 진심이. 귀여운 걸로 저희 고심해서 골랐어요. 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그냥 저희 지금 쿠메존 인스타그램.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아, 너무 촬영하기 편하다. 어, 이게 뭐예요? 어, 신상 파운데이션이랑 2단이라는 거. 와, 대박. 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바이바닐라 시원 아울리. 거의 크리에이터이신데? 에어카인드 색조 브랜드에서 나온 이번에 쉐딩이랑 하이라이터 같이 있는 건데 제품명은 미니 앨범 1. 아, 미니 앨범 1집. 이렇게 예뻐. 이런 식으로. 어, 너무 예쁘다. 약간 레페리 느낌. 아, 살짝. 얘는 쉐딩이고, 얘랑 얘는 하이라이터랑 아~ 블러셔 같이 해서 쓸 수 있는. 블러셔도 같이. 저 이거 테스트 왔을 때 한번 했었는데, 저 너무 예쁘다고. 근데 생각보다 펄이 얼굴에 올렸을 때 막 이질적인 느낌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느낌이라 괜찮았어. 색깔이 진님한테 너무 잘 어울려. 제가 딱 좋아하는 톤이에요. 네. 얘는 오버스머지 립 틴트에서 약간 벨벳 느낌 나는 거고 얘는 또 립 라커여서 이번에 새로 나온 라인이어가지고 써보면 느낌은 좀 다르실 거예요. 다 전색상. 또 이거는 세잔 룸인데 아~ 한국에만 들어온 호수거든요. 102호는. 어 예쁘다. 이거, 저희 한때 데일리. 오오치디에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이따 한번 발라볼까요?
문샵 클렌징 패드인데 패드 이게 하고 나서 2차 세안 하긴 해야 되거든.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트위터 분들이 스토리 같은 데도 많이 올리셔서 좋나 보다. 지난달에 잘 나왔고 잘 나갔다. 진짜 부드러워. 아 진짜요? 다른 클렌징 패드랑 네. 좀 완전 네. 피부 엄청 예민해가지고 네. 이거 진짜 써보시면 아마 진짜 생각보다 되게 잘 지워지고 에스쁘아 이번에 이거 궁금했어요. 네. 이거 그래서 색상 제일 그냥 밝은 거 제일 네 맞아요. 밝은 거면 저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요? 무거워서 덜 드린 거예요. 오케이. 이건 아비브 건데 이거는 징크크림이라고 이번에 아비브에서 주력으로 새로 나온 제품인데 패키지 심지어 예뻐. 그죠? 이렇게 열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얘가 깨알 진정이랑 얘가 피부 회복에 도움되는 지금 딱 저한테 필요한 거 근데 또 사실 낮에는 조금 헤비할 수 있고 밤에 쓰기에 진짜 좀 괜찮은 크림이어서 추천 오케이 꿀팁 이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쓰기 좀 어려워 원래 정가가 9만 얼마예요 근데 이 작은 게?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거여가지고 하루 쓰는 것보다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한 2주, 3주 정도 쓰면 이게 피부 회복이랑 세포 재생 이런 거에 좀 도움을 주나 봐요. 길게 써야 되구나. 근데 오래. 이런 거 치고 되게 흡수력이 되게 빨라요. 아 진짜요? 세수하고 진짜 빨라요. 아. 끈적임 별로 없어서 낮밤 별로 안 가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이거 진짜 심지어 아침에 하고 화장해도 아예 안 밀릴 거예요. 완전 흡수 다 돼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유진님 드리려고 갔어요. 아 진짜요? 어제 오후에 도착했는데 저희 원래 조금 늦게 정리하려다가 여기 띠지가 현대 미술 이런 거 하시는 분이랑 팀하고 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띠지가 매번 바뀌는데 이번이 되게 예쁘더라고. 약간 느낌 있고 분위기 있는 느낌. 너무 좋죠. 유진님이랑 이 향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저희가 골랐어요. 센스 좋으시다. 그리고 이거는 여성 청결제 더마토리에서 나온 건데 이거 2월인가? 네 맞아요. 아 진짜요? 네네. 더마토리 담당자님들도 이거 다 쓰신다고요. 그 저희도 지금 다 쓰고 잘 쓸게요. 아 알죠 알죠. 이거 좋아요. 저 이거 다 써서 한 두 통째인가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너무 얇아서 아 찢어질 살짝 찢어질 수 있어. 아,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오케이 근데 참고하겠어요. 하지만 퀄리티는 너무 좋아요. 감당하고 일 이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잠깐 저쪽으로 가보실까요? 아, 네. 않았습니다. 할 수 있게. 오늘 또 친구들 보니까 언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짜 화려해요. 이거 설치하잖아요. 아니 오늘 아침 받았거든요. 감이 제가 망했는데. 감동이야. 대박. 기쁘다. 사진 진짜 찍어야겠다. 진짜. 아, 저 눈물 나고. 울지 마. 울지 마. 정말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었는데. 다 지웠어요. 아, 웃겨. 사진 이것 때문에 여기. 그렇다. 오늘의 목적은 이거였다. 아 진짜 아주 그 꽃 냄새 맡아봐요.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 진짜 너무 향기로워. 아 맞다 카드가 있어요. 어. 안에 한번 보세요 카드. 이게 뭐죠? 뭘까? 이 설치는 뭘까? 오늘 몇 번 축하? 너무 이쁘게 나와 그 와중에 진짜요. 와 이쁘다. 역시 컴퓨터는 조명은 아 웃겨. 컴퓨터 맞을 것 같아. 사랑 합니다 랩밴. 뭐라고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거 전달 드릴게요. 왜요?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예뻐. 너무 귀여우셔. 좀 찍어봐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우셔. 오늘 날이 흐리다고 했는데
되게 맑네요. 기분 좋게. 아니 같이 만나서 가면 되지 왜 이상하네요. 이상하네요. 빨리 오라고 지금. 또 컨셉 또 화난 척 한다 또. 야 깜짝 입었네. 안 입었다며 너가. 근데 누나 몰랐잖아. 아니 알았어. 뭘 알아 누나 몰랐잖아. 봤어 여기 이렇게 서 있던 거 저기서. 아니 저기 없었는데 나. 아니 3번 출구 서 있었잖아 너. 아니 나 저기 있었어. 아 진짜? 어. 가자. 좋네. 오, 우리 회사 좋아. 나 오늘 더 좋았어. 더 잘. 야 이렇게 축하받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야, 우리 회사 좋아. 어, 우리 회사 좋아. 하이루. 생일 선물. 나 또 받아 선물? 생일이니까. 고맙습니다. 예쁘다. 아, 행복하다. 고맙다. 아니 밤에 무서울 것 같아. 아, 진짜 무서워. 어, 이쪽 거리는 나 처음 와봐. 여기야? 오! 도착. 안녕하세요. 어, 일단 3인 시키고 부족하면 더 시키고. 유리한테 받은 거. 여기 안에 편지도 있어. 편지도 있어? 땡큐. 아 진짜 키 얘기를 왜 하냐. 키는 작지만 당연히 우정해.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대박. 아침에 회사에서 보내준 꽃이 여기 거였는데. 안녕하세요.
오, 우리 공간인데? 와우. 너무 좋아. 오. 여긴 안 되겠지? 아, 여기 컬러. 여기는 클래스하는 곳이야. 아, 진짜? 안녕. 야, 너네 왜 그렇게 서 있냐? 아, 이쁠 것 같지? 직사란. 여기 가까이요. 꽃까지 주신. 이거 약간 꽃게. 네, 뭐. 아, 잠시만. 아, 뭐. 아,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더 달지 마. 오, 디테일. 불 질러버렸어. 아무 소리. 나 찍소리 하지 말고 있어. 근데 씨, 짜증나 이거. 나가서 노래 불러. 우리가 너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바뀌었어. 꺼보세요. 몰라. 빨리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진 생일 축하합니다. 나 소원 빌어도 됩니까? 네. 아이, 말이 뭐해. 대박, 음악 꺼졌어. 너무 예쁘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너 왜 안 해? 태어났었어. 고마워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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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아끼면 똥된대. 유리 말씀. 아, 나 있어, 나 있어. 나. 예뻐. 얼굴 날아가나. 카페 빌렸는데 우리? 네페리 감사해요. 네페리는 사랑입니다. 케이크 너무 예쁘게 나온다. 그치. 아, 마마. 더. 이제 잠깐만. 아, 아니야, 유진아. 더 이뻐. 저게 센터야. 당해져야겠다. 유진아 이거 진짜 그래, 너 저거 들어야지. 아, 나 너무해. 미안해. 나 하나 더. 네 생일인 줄 알겠다, 야. 자, 카메라가 꺼지기 직전 같아. 빨리 저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장 되지. 꺼지면? 음악과 함께 안녕. 바이바이.